이제 고3 건 내가 지금은 우리 내신 때비니까 소재나 이런 것들을 밑밥을 조금씩 던져줄게. 그래야지 이해가 빨리 오니까 알겠지? 머릿속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빨리 카테고리를 뽑아내야 돼. 한 두세 문장 읽으면서 이 새끼가 말하는 카테고리가 문화적인 거구나. 아니면 뭔가 생물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좀전거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 읽는 거야? 뭐 디지털과 경제 쪽이 연관된 거였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분류를 좀 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수업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Considerable work. 뭐가? considerable 뭐? 고려할 만한. 고려할 만한, 상당한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뭐는? 자, 여기서 얘들아 이거 작품 이야기 할까? 연구가 날까? 연구. 왜? 뒤에? 이딴 새끼들 나오니까. 스트. 근데 이 학자들의 이름을 알면은 우리가 편한 게 분야를 좀 쉽게 챙겨갈 수 있겠죠? 사이클로지스트면 뭐예요? 심리학자. 그 다음 앤트로포로지스트면요? 인류학자. 즉 인간의 심리에 대한 얘기인가 봐. 네? 인간 심리에 대한 뭔가 심리학자나 인류학자의 문화적 심리와 인류학자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보여줬대요. 아 이거 커져. 되게 쉬운 거네. 그럼 우린 연구 결과만 볼라 했는데 샤발. 결과가 졸라 긴 거지? 알겠어? 주목할 만한 연구가 보여준다는 건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되는 결과가 있어. 이런 거겠지? 돼?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뭐가 있대? 이때 진짜로 크고 때로는 어떤? 놀랄만한 뭐가 있대? 사이. 차이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R 썼죠? 어디에 차이점이 있대요? In the words and concept. 말들과 어디에? 컨셉? 개념으로.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말과 개념인데, 여러 문화가 가지는 단어와 개념. For describing. 뭐 하는 데 있어서? 묘사하는 데 있어. 뭐를? 감정.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단어랑 개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끝인 거네. 됐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개념과 단어가 문화마다 다르다. 주제 끝났네. 오케이? 근데 어느 정도 주제라고 생각하니 조금 조심해 봐야 돼. 이 새끼 때문에. 나 지금 에즈웰에즈는 뺐어. 왜? 죽어 에즈웰에즈는 2000학번이니까. 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거 비에즈웰에즈 A잖아. 뒤에가 A인 거 알지? 응. 어떤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뭔가 차이가 있는데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단어랑 개념 속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어떤 사회적 상황인가? That drew out 뭐하는? 이끌어내는 뭐를? 뭘 이끌어내? 표현. 뭐의 표현? 특정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걸, 아, 미친놈, 이렇게 해도 되겠지?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걸 끌어내는 사회적 상황들이 있잖아. 됐어?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차이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해돼, 얘들아? 이 구조가 전면구니까 여기를 2번으로 잡고, 여기를 1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의 차이, 여기에서의 차이. 둘다 차이가 있는 거야. 문제는 사실상 뒤에는 좀 당연할 수 있어, 얘들아. 사회적 상황에서도 뭔가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반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반이랑, 예를 들어, 진짜 소래고반이랑 너네랑 수업했을 때 뭔가 감정 표현이 다를 수 있고, 쓰는 단어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 우리만의 상황도 뭔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 공간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은행고반이랑 할때또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중등부 수업할 때랑? 그럼 거기선 당연히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차이들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있다고? 여러 가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단어랑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돼? 됐어? 포인트는 여기야.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걸 예시를 못해 줄 줄 모르겠네요. 자, however, 그러나 그러한 뭐는 그러한 데이터가, 그러한 데이터를 뭘 말하는 거야? 이 연구 결과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이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뭐 해주진 않는데? 보여주진 않는. 여러 가지 문화가 가진다고요. 여러 가지 뭐를요? 감정. 그치, 문화에 딱, 근데 감정은 다 사랑, 슬픔 이런 것 때문에 다 똑같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문화가 우리가 뭐 하면? 생각하면 만약에 think of, 생각을 해보면요. think of A의 집이죠? 감정을 어떻다고 생각하면요? central 중점적이고 net neuralink neuralink은 뭐야? 신경. 여기가 이 중점이라는 게 중추를 말하는 거야. 중추적이고 신경적으로 시행되는 뭐라는 걸? 상태라는 걸. 이 말은 결국에 뭐야? 중추신경계가 없는 인간도 있어? 아니요. 우리가 전국에 다 똑같은 인간인 거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랑 개념은 다 똑같은데 뭐에 따라만 변화가 있다는 거야? 문화에 따라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감정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이해돼?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건 그건 거야. 감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마다 다른 거야? 감정이라는 개념은 어떻다? 인간이 다? 중추신경계가 있는 인간이라면 다 어떻다는 거야? 감정이란 개념 자체는 같다. 같다. 근데 이 감정을 쓰는 뭐가 다르다? 표현이 뭐마다 다르다? 문화마다. 그래.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란 감정을 어떤 원주민에서는 그걸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건 슬픈 거야 라고만 배울 수도 있잖아, 걔네 나라에서. 됐어? 이해돼? 그럼 뭔가 이 사람이 계속 보고 싶고 막 그래.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대부분의 문화가 그렇잖아. 근데 어떤 원주민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계속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몽글몽글해. 그런 거는 슬퍼서 그런 거야 라고 배울 수도 있는 거라고. 그 문화에서. 오케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그거를 표현하는 걔네 말에는 뭐 경외심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잖아. 됐어? 졸라 재밌네. As for 모모 아 무슨 미안하다 너무 더럽혔었다. 모모에 관해 라고 그냥 하나에 접속하는 그런 표현치라고 생각하세요.